자, 이제 하자. 자, 칠판 보세요. 내가 여기다가 개소리라고 써놓고 강의할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꼼꼼하게 설명할 건데, 니네 앞으로 이런 문제 풀때 이렇게 풀면 안 돼.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이런 문장 이렇게 해석하라고 하는 사람 있으면 그거 개소리야. 이렇게 그냥 말로 전달하지 않고 너희들한테 또렷하게 전달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개소리들을 내가 해줄 테니까 앞으로 이런 건 하면 안 돼. 나도 여기다 뭐 적을지 몰라. 니네 표정 보면서 내가 잘할 거야. 그리고 내가 수업에 단점이 되게 많은 사람인데 이 수업이 너무 집중을 해서 나 혼자 집중하다 보면 1시간 반, 2시간이 확 지나가. 그러면 수업이 지루하잖아. 회사에서 맨날 하는 소리가 중간에 좀 이렇게 재미난 얘기 좀 하라고 해. 그럴 때는 우리가 암호를 정하자. 수업하다가 너무 지겨워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할까? 니네가? 그럼 내가 아 씨발 또 내가 그랬구나. 살짝 하고 이렇게 갈게.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내가 해볼 테니까 마음의 문이랑 그 뇌의 문을 열어. 알았어? 뇌의 문을 열고 저기 녹화되고 있잖아. 공개적으로 나한테 질문해. 킹콩 선생님 개망신 중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 왜냐면 니네가 할수 있는 질문도 내가 전부 다 이렇게 잘 설명해 볼 테니까. 알았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 먼저 풀기 전에 잘 들어. 보통 해설 강의는 18번부터 45번을 하는데 선생님이 오늘 해설 강의 36번부터 시작할 거야. 왜 그러냐면 36, 37, 38, 39이 문제는 같이 풀어야 돼. 같이. 얘네들은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거든. 그게 무슨 소리인지 내가 좀 이따 할게. 자, 여기 있는 문장을 한번 봐봐. 잘 들어. 요 문장의 개수가 두 개야. 두 개라는 건 알겠어? 그러면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이잖아. 근데 이두 번째 문장 중에서 A의 첫 문장, B의 첫 문장, C의 첫 문장하고 닿아서 연결이 되는 애는 윗문장이야, 아랫문장이야? 아랫문장이야. 그러니까 윗문장을 해석을 잘 못했다고 해도 너희들은 이 문장은 제대로 해석을 해내야 돼. 알았어? 근데 자, 여기 봐. 개소리 1번. 해석으로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하면 그게 큰일이야. 문제를 푸는 건 해석 말고 그 이상의 무엇이 있어. 그거를 내가 이제 설명할 거야. 자, 한번 읽어는 볼게. 저위첫 번째 문장 한번 가볼게. 내가 어떻게 읽는지 잘 봐. 사람들인데 사람들을 연구하는 거야. 메이저 헬스 프로블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연구하면 거기서 뭘 보여주냐면 Majority Respondent Report 뭘 얘기하냐면 시작 Derive Benefit from their Adversity야. 여기서 내가 좀 꼼꼼하게 설명한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좀 이해하고 아주 천천히 가자. 매번 하는 얘긴데 대답해봐. 주절하고 종속절 중에서 어느 게 중요해? 주절이 중요하지. 그지? 첫 번째 문장을 니네가 해석을 했다고 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연구를 했더니 이걸 보여줬대. 그러면 보여줬다가 중요하냐? that 이하에 보여준 내용이 중요하냐? 보여준 내용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요 that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앞에 거의 해석은 별로 그 이하에서 별로 중요치 않아. 내가 빨간 가장 중요한 거에 빨간 펜칠 거거든. 자, 뭘 보여줬냐면 응답자의 대부분이 리포트 이야기해 줬대. 그럼 리포트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리포트한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 알았어? 그들은 뭐를 리포트했냐면
they derive benefit from their adversity인데 시작. 너희들 시험지에 이렇게 흔적이 쳐져 있어야 돼. 요거. 알았어? 저 빨간색 먼저 밑줄 쳐봐. 저거 먼저 빨간색 먼저 밑줄 쳐봐. 밑줄 쳤어? 자, 밑줄 쳤으면 자, 칠판 봐. 여기 봐. 여기서 선생님 아주 꼼꼼하게 좀 봐줄게. 시험이라는 건 제한된 시간 속에서 문제를 푸는 게 시험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선 너희들이 저 위에 첫 번째 문제 읽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여줬다, 보고했다 이 말들 이 두 줄, 이 흰색 가로 안에 있는 저 두 줄을 해석을 못했다고 해서 이 문장 해석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시간을 낭비하면 그거는 문제 풀 줄 모르는 사람이야. 쓸데없는 거에 신경 쓰는 사람이라고. 너희들은 5절이 어디에 신경 써야 되냐면 이거 신경 쓰면 되는 거야. 알겠어? 두 번째 갈게. 요 문장하고 요 문장 사이에 대답해. 버타고 하우에버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이 문장 두 문장은 똑같은 문장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은 우리가 무슨 내용인지 예상을 하고 읽었어야 돼. 그냥 윗문장이랑 똑같은 내용일 거야. 윗문장의 내용이 뭐냐면 잘 들어. 시작. 자신이 질병이 생겼다는 역경이 있더라도 거기에서 베니핏을 뽑아낸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있을 거라고. 알았어? 다시. 내가 키가 190이야. 몸무게가 110kg가 정도 되고 덩치는 이렇게 커도 해석은 이렇게 해야 돼.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면 안 된다고. 별다른 접속사가 없으면 이 빨간색 내용이 여기에 있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읽고 이 내용이 진짜 언급되는지를 봐야 돼. 알았어?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어떻게 읽는지 봐봐. 시작. 여기 나와 있는 stressful event.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이벤트는 adversity랑 같은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구나 라고 느낄 거야. 그게 있다 보니까 가끔씩 그게 사람들을 뭘 만들게 하냐면 잘 들어. 시작. develop new skill, re-evaluate priority, learn new insights, acquire new strengths. 이거를 하게 한다. 지금 시작. 하나, 둘, 셋, 넷. 요거 때문에 benefit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했나 보다. 이렇게 우선 해석이 됐어야 돼. 근데 다시 여기로 봐. 여기 봐. 선생님이 들어와. 자, 여기 봐.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그냥 해석 이쪽으로 앉아야 돼. 이쪽으로. 자, 선생님이 해석으로 해석하면 문제 풀린다. 그거 안 돼. 그거 말고 그 이상의 무엇이 필요해. 알았어? 자, 그럼 칠판 보세요. 여기 봐. 글을 이렇게 쓰면 얘네들은 얘네끼리 흐름이 있다라고 하고 얘네는 얘네끼리 흐름이 있다고 얘기해. 알겠어? 글을 이렇게 쓰지. 글을 이렇게 쓰진 않아. 이렇게 글을 쓰는 거는 이건 글이 아니라 쓰레기라고 얘기해.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문맥이 없다라고 얘기해. 다시. 이거는 문맥이 있어. 얘네들끼리 모여있지. 얘네들끼리 모여서 문맥을 있잖아. 이걸 글의 흐름이 있다라고 그래. 글의 흐름이 있다는 걸 흐름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커런츠야. 커런츠. 파도 있잖아. 파도 물결. 알았어? 그리고 같은 내용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잖아. 오케이? 이렇게 같은 왜 접시에다가 물하고 기름하고 쏟으면 물은 물끼리 기름끼리 모이잖아. 그걸 갖다 뭐냐고 하냐면 응집성이라고 하거든. 응집성? 응집성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cohesion이라고 얘기해.
그 코이션의 코어라는 말이나 커런트의 CU라는 말은 이제 같은 말이 모여 있다는 얘기야. 알겠니? 자, 그럼 여기 봐. 자, 다시 아주 천천히 갈 건데. 여기는 이 문장의 개수가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두 개잖아. 응집성을 결정하는 건 윗문장이야, 아랫문장이야. 이 아랫문장과 A의 첫 문장, B의 첫 문장, C의 첫 문장이 응집성, 글의 흐름을 완성하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개소리 두 번째인데 순서 문제 풀 때 전체 해석에서 이 전체 개소리야. 순서 문제를 풀 때는. 문장과 문장이 닿는 곳에 흐름을 따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 해석이 아니라 그 문장과 문장이 닿는 곳의 해석이 결정적인 거야. 이해가 됐니? 자, 그러면 A의 첫 문장, B의 첫 문장, C의 첫 문장 묶어. A의 첫 문장, B의 첫 문장, C의 첫 문장 묶어. 자, A의 첫 문장, B의 첫 문장, C의 첫 문장 묶었어? 자, 그러면 칠판 봐. 다시 A 전체, B 전체, C 전체가 아니라 A의 첫 문장, C의 첫 문장, A, B, C의 첫 문장을 잘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A의 첫 문장, B의 첫 문장, C의 첫 문장이 이거 역경에서 베니핏을 뽑아낸다라는 내용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목적의식을 갖고 읽는 거야. 그냥 해석하는 게 아니라. Adversity가 있는데 거기서 베니핏을 뽑는 내용이냐 아니냐. 이 전체의 내용이 그래야지 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매력적으로 보였을 거는 B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A하고 C하고 둘 다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을 시험장에서 내가 보니까 했을 거라고 보여져. 근데 자, 칠판 보세요. 해설 강의나 학원에 와서 수업을 듣는다는 건 내가 아까 이거 강의하기 전에 너희들한테 또렷하게 해주기 위해서 좀 맞췄던 거 기억나지? 또렷하게 이건 정답이 아니고 이건 정답이다라는 걸 듣기 위해서 선생님들의 노하우를 듣기 위해서 오는 거야. 자, 우선 정답은 당연히 10번이야. 10번이 왜 그런지 읽어볼게. 요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 간다. Adaptation process intimate by stress. 여기서 나온 스트레스는 저 위에 첫 번째 문장인 이 stressful event의 마지막 문장 이 단어를 그대로 스트레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그것이 뭘 만들어주냐면 시작 personal change for the better. personal for the change for the better. 이게 지금 더 낫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 새로운 거 이렇게 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C가 맨 앞에 오거든? 그러면 우선 시작 C가 맨 앞에 오지 않는 걸 지워서 선택지를 개수를 줄이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나는 A의 첫 문장이 왜 안 되는지를 너희들한테 먼저 설명을 하고 싶어. A의 첫 번째 문장 간다. 잘 들어. 내가 A의 첫 번째 문장 그냥 읽으랬어. 주어진 문장의 마지막 문장과 같은 내용인지 아닌지를 찾아내라고 그랬지. 자, 간다 봐봐. High level adversity. 여기까지만 있으면 이거는 연결될 수 있는 흐름이 맞잖아. Predict poor mental health. 뭐 당연히 mental health가 안 좋아질 거라고 우리가 뭐 예상할 수 있는 것도 맞잖아. 여기까지는 흐름에서 벗어난 문장이 아니야. 벗에 동그라미 치면 벗에 동그라미 쳤어? 그럼 영어에서 중요한 거 대답해. 벗 앞이야, 벗 뒤야. 벗 뒤잖아. 벗 뒤에 시험장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내용 있지? 여기 하나, 둘, 셋, 넷. 요 네 줄. 요 네 줄의 내용에 시작. 역경 속에서 베니핏 뽑는다라는 내용이어야 돼. 그게. 읽어볼게. People who had faced intimate level adversity. 여기까지는 전혀 잘못된 게 없어. 알았어? 근데 어디가 틀렸냐면 그 사람들은 건강하다가 틀린 거야. 건강하다가. 우리는 뭘 찾아내야 되냐면 시작 역경 속에서 베니핏을 뽑아내야 된다라는 건데 자 틀린 부분 정확히 얘기할게. 시작
healthier than those who experience little adversity. 역경을 겪지 않은 사람보다 역경을 겪는 사람이 건강하다. 요 파트가 여기 나와 있는 이 파트들하고 연결이 어색하단 말이야. 다시 칠판 보세요. A의 첫 문장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문제가 없는데 시험장에 이 건강하다라는 말이 리들 애드버시티 하지 않은 애들하고 마구는 봤을 때 좀 더 이게 이거랑 맞지 않는데 얘는 얘랑 어울린다. 그래서 다시 이 흔적이라는 걸 내가 지금 더 설명을 할 건데 재수학원이나 아니면 각자 다니는 대치동 학원에서 자기가 너희들이 담당하는 영어 선생님들한테 나 이번에 순서 문제 36번 틀렸어요. 그러면 그냥 오지 말고 시험지 가지고 와야 돼. 그럼 선생님들은 시험지 흔적에 딱 보고 나 얘가 제대로 지금 순서를 이해하고 있구나 못하고 있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거든. 자, 싹 지울게. 여기 봐.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흔적은 시험지에 어떻게 나와 있어야 되냐면 이것 때문에 C가 맨 앞에 오는 게 맞는데 A 전체에서는 이것 때문에 A는 맨 앞에 못 오겠다. 여기에 X표가 딱 쳐져 있으면 얘가 순서 문제 제대로 푼 거고 이거 X표 안 쳐져 있고 그냥 느낌상 이것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못된 거야. 정확하게. 그래서 선생님들도 학생들하고 상담할 때 내가 너무 또 수업만 얘기했지. 출발 보세요. 미국에서 농구할 때 나 농구 좀 했던 거 했었거든? 봐봐. 여자애들 농구 잘 모르지. 이만한 주황색 공 갖고 튀기는 건데 흑인들하고 농구할 때 애들이 공감을 좀 해야 되는데 농구라는 게 있는데 농구할 때 딱 앉아서 모르는 새끼들하고 다운타운에서 농구하잖아? 그럼 모르는 새끼가 처음에 딱 들어와가지고 공 딱 튀기거나 걔가 유니폼 입은 것만 딱 봐도 걔 농구 실력이 대충 느낌이 와. 아, 쟤 좀 하겠는데? 이렇게 딱 보자마자 저 새끼 좀 하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공 한번 튀기고 슛하는 딱 쏘는 순간에 걔 몸에 밸런스하고 그냥 딱 느낌이 딱 와. 아, 쟤 좀 하는 애다 이렇게 그거하고 똑같아. 여기로 돌아가자. 이번 수능 이번 6월 평가원 36번에서는 해설 강의를 어제 총평을 찍었는데 해설 강의는 이 함정에서 벗어났는지가 가장 핵심이야. 알겠어? 이거를 봤으면 제대로 벗어난 거고 만약에 B번을 맨 앞에 가는 거였다 그건 아예 헛소리 하는 거지. 자,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여기 봐. 그냥 문제 푼다라는 걸 이게 전체가 해석이 되면 36번이 문제가 풀린다. 그거 대표적인 학원가의 개소리야. 알았어? 그냥 전체적인 해석이 아니라 시작. 접합점의 부분의 해석이 흐름이 맞는지를 봐야 되고 두 번째, 매력적인 오답을 야기하는 단어가 어느 단어인지 정확하게 딱 집어내야 돼. 아, 이것 때문에 이건 정답 안 된다. 알았어? 다시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문제 풀린다? 그거 개소리 중에 개소리야. 문제를 이해하고 이 수준까지 가야지 돼. 36번에 대한 해설은 요거야. 요거 한 20분 됐죠? 한 문제 20분. 다음 문제 그러면 선생님이 36번 문제 풀었잖아. 그러면 요거랑 똑같은 37번 문제를 풀어볼 거야. 칠판 지우는 동안 지울 테니까 37번에서 너희들은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생각했었는지 그 흔적들과 기억의 흔적들을 잘 해봐. 그리고 내가 설명해볼게. 알았지? 한번 해봐. 시작해봐. 37번.